네, 저는 열시나인 래퍼 이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시나인의 리더 란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시나인 메인 보컬 킹입니다. 안녕하세요. 열시나인에서 보컬과 랩을 맡고 있는 제이 프라버입니다. 안녕하세요. 열시나인 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시나인 막내 아오입니다. 네, 저희 마하비트 활동을 끝내고 지금은 저희가 개인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저희 자체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첫 화를 저희가 이제 찍었는데 아직 여기서는 공개해드릴 수 없고 일단 지금 티저식으로 저희 리얼리티가 이제 나갔는데 사람들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땠나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고 이런 리얼리티 자체가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또 저희가 쉬는 동안에는 지방 여러 가지 지방에 행사를 다니면서 팬분들을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앨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험. 일단 기억에 남는 경험은 가장 이제 첫 무대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멤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실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무대에서 이제 마이크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뭐 이 인이어 이 팩이 이제 떨어져서 막 그거를 매달고 춤추거나 약간 그랬던 에피소드들이 가장. 저 있어요. 아, 네.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저희가 이제 첫 무대를 엔카운트다운에서 했는데 이제 제가 제가 그때 헤드마이크를 썼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첫 파트인데 처음 무대에 첫 파트인데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그때 무대 도중이었죠. 그쵸. 네. 거의 이런 식으로 가벼운 마트째 이제 몸이 다 풀려서 마이크 이런 식으로 마이크 음향이 잘 안 들어가는 건데 네, 네, 네. 네. 그때 저는 좀 그래서 속상하고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때.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약간 각자 네, 그런 네. 걸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그대로고요. 네. 처음과 끝이 그대로인 남자입니다. 네.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다음 사람 뭐 없나요? 이거 찍어줘야 되는 거야, 서로? 제 생각으로는요. 아, 다 안 맞겠어요, 솔직히. 저희가 데뷔하고 아직 그렇게 유명한 게 아니라서 조금 더 떠야지 뭐 바뀌던지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돌직구 다니시네. 네. 다들 멤버 살짝씩 바뀌었는데 이게 그냥 성격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이 더 나오는 것 같고 근데 한 명만 굳이 뽑자면은 킹? 킹씨 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제가 좀 약간 그 팀에서 약간 직후적인 건 제가 많이 도맡아 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예. 아니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요.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킹 친구가 이제 저희 무대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머리도 엄청 특이하게 하고 약간 컨셉이 강하게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캐릭터에 이제 많이 이제 빙의가 됐어요. 약간 그래가지고. 평소의 모습과는 가장 다르게 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데뷔 후 가장 변했다고 저희가 저희 모든 멤버들이 뽑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차에서랑 얘기죠. 멘트가 다릅니다. 좋은 얘기죠. 차에서 올 때와 의견이 다릅니다. 이 모든 분들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상부 생활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파악한다는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대에서는 되게 강렬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막 전투적인 이미지만 보여드렸는데 또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막상 그래서 뭐 귀여운 면이라든지 또 뭐 약간 엉뚱한 면, 뭐 사고 치는 면, 뭐 특이한 면, 뭐 이런 모습을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이번에 리얼리티 쇼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싱가포르를 이제 가서 쇼케이스가 있어요. 저희가
그때 저희가 해외 팬들을 만나고 처음 공식적으로 보는 건데 일단 무척 저희도 처음이고 이제 준 친구는 이제 아직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비행기를 안 타고. 그래서 준 친구한테 아마 더 특별한 이제 첫 저희 타국 방문이 아닐까. 이제 준 친구도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처음 비행기 타고 막 설레고 가서 잘 타고 있어요. 일단 이 질문을 질문으로 비주얼 멤버 가장 자신있어하는 메인 비주얼이 울장 출신입니다. 알구나. 울장 출신은 근데 자기 외모를 잘 뽑아야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네. 네. 저 진짜 사랑합니다. 네, 그죠. 사랑하시죠. 네. 저 냉정한 답이 있어요. 냉정한 답. 제 생각은요,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잘 숨기든지 아니면 뭐 각도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좀 각도를 주면서? 각도를 주면서 맞아요. 각도를 주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 제가 그 영상도 하나 만들었어요. 아직 안 봤는데 기대하세요. 일단은 1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자신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1등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 준 친구가 이제 얼짱 각도와 얼짱 표정을 이렇게 찍는 듯이 한번 해주세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그럼 카메라 대고 먼저 노하우를 먼저 승희 여러분들께 노하우를 일단 먼저 얼굴을 좀 작게 나오기 위해서 턱을 좀 당기고 턱선 목에 힘을 주는 들어가거든요. 힘을 좀 아, 예. 얼짱 같더라고. 그럼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하면은 얼짱 표정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찌르시면 1등 하실 수 있다고. 아우, 정말 귀여움을. 저희 아우 친구는 이제 귀여움을 어떻게 어필해야 하는가. 귀여움의 정석을 보여드리겠다고. 예. 귀여운 표정으로 한번 가자. 얼짱. 그럼 말 좀 하고 싶은데. 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빠른 사과입니다. 나중에 이 정도면 귀여움과 대생김을 이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죠. 수피 최고!